이 영화의 주연은 46번 교체됩니다. 3천만 달러라는 비교적 저예산으로 주연이 수시로 교체되며 겨우 제작되었지만 2억 5,400만 달러의 수익과 7개의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흥행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은 이 영화의 이름은 꼬마돼지 베이브로 디킹 스미스의 1983년작 양돼지를 각색하여 7년간의 촬영 끝에 1995년에 개봉한 동물 영화입니다. 영화는 엄마를 잃은 꼬마돼지 베이브가 아서 호기시라는 농부와 목양 겸 보더콜리 플라이를 만나 진정한 양치기 돼지로 거듭나는 이야기로 조련사의 훈련을 받은 실제 동물들의 연기를 촬영하고 약간의 CG 처리를 통해 생동감이 넘치지만 영국인의 손길을 거쳐 빠른 성장 속도를 자랑하는 요크셔 돼지를 주인공으로 발탁하다 보니 주연이 46번 교체되고 일부 장면에서는 애니메트로닉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후일 담으러 와서 호깃을 연기한 제임스는 영화 촬영 후 동물들과의 추억으로 비건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녁에 사랑이 넘치는 꼬마돼지 베이브 어떠신가요?